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오전부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지금 지수 흐름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25포인트 내린 3,045.83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3,026.39로 하락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개인이 4,709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4,9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이딴 수주 소식을 전했던 삼성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각각 10%, 19% 넘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현재 1006.9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오른 1168원에 거래 중입니다. 그렇군요. 뉴욕 증시의 훈풍 온기가 전혀 전해지지 않는 모습인데 앞서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0.04% 상승한 35,756.88로 당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0.18% 오른 4,574.79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 챙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역시 0.06% 상승한 15,235.71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대형 IT 기업들의 호실적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넉 달 만에 반등하고 바이든 정부의 사회주출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진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